증산상제님의 현무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상제님이 현무경을 많이 그려놨는데, 이 현무경의 뜻을 밝게 밝혀드립니다. 이 현무경의 뜻은 발성 명상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현무경인데, 이 머리는 이 진동, 발성을 하면은 머리에 진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머리에 진동이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발성 명상 소리는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 소리와 오 소리와 소리입니다. 아, 오, 세 소리가 한 소리로 연결돼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현무경을 이렇게 하면은 아 소리가 됩니다. 아 소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오 소리가 됩니다. 오 입술 모양이 그렇죠. 오 소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됩니다. 입을 다물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현무경은 이세 소리를 나타내는 이 현무경의 그림입니다. 아, 오, 이세 소리가 나는 모양을, 입 모양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소리가 되겠죠. 아, 오, 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바로 발성 명상하는 그 소리를 뜻하는데, 이 발성 명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발성 명상을 해야지만이 정수리에서 호르몬이 촉진이 되고, 그 호르몬은 모든 질병을 면역할 수 있으며, 또 의식을 각성으로 깨어나게 하여 부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발성 명상을 반드시 따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 있는 의통, 약을 만드는 방법이고, 또그 태울주가 바로 이 발성 명상을 하라는 뜻입니다. 훔치 훔치는 소름소리 내리는 뜻입니다. 입딱 벌리고 소가 온다, 입딱 벌리고 소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발성을, 아옴 발성을 내려는 뜻입니다. 이 태울주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발성 명상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피아노 건반입니다. 피아노 건반인데, 이렇게 옥타브가 쭉 올라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면 파동이 일어나죠. 파동이 번져 나갑니다. 이 현무경도 바로 발성 명상을 하라는 뜻의 그림입니다. 마음이 신령한 신의 돈데, 바로 이 발성 명상을 하면은 이제 신적인 그 능력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몸의 세포의 조화를 이루는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무경의 뜻을 밝혀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발성 명상의 과학적 이해를 설명하면,
우리의 몸은 수십 조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의 커다란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각기 세포 의식이 있으며 이 세포들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통합된 시스템으로 움직여질 때 우리의 몸은 최대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전인적 의식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전지전능한 부처입니다. 발성 명상은 이렇게 온몸의 세포들을 일깨워 연결하는 과학적 명상법입니다. 이렇게 과학적 명상법을 가르쳐 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